시작했어? 머리 묶고 공부해. 머리 묶어라고. 응? 공부하는데 머리 치렁대면 방해되잖아. 알았어요. 아이고, 학교 숙제도 해야 돼. 빨리 학교 숙제 제일 먼저, 학교 숙제 제일 먼저 하고. 사랑아. 네? 학교 숙제랑 수행평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원 숙제. 딱 정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후닥후닥 찾고 하지 이제. 어머니가 좀 힘내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러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관점. 학교 숙제 몇 시까지 끝낼 거야? 학교 숙제 몇 시인데? 10시 반? 10시 20분? 아, 시간을 다 정해놓네. 아, 그러네. 시간도 어머님이 정해주시네. 머리도 묶고. 이 머리가 진짜 잘 듣는다. 다 들어, 다 들어. 어머. 근데 그거에 아무 말 없이 다 따른다. 착하다. 사랑아. 에? 영어 수행 다 외우면 엄마 앞에서 한번 해봐. When I try to tell her what I want, she doesn't understand me. I remember the time when my mom and I got out of the topic during a conversation. 야, 감기 잘하는 법. 와, 어머니 저렇게 늘 아이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하랑이밖에 없어. 딱 10시 반 됐네요. 다 외워가? 다 외워가? 어디 한번 영어 외운 거 한번. 엄마 짱이다. 스파르타는. I think I have a good communication skills, but I can't communicate well with my mom. So I will try to talk to her later. 아니, 다 못 외웠네. 아, 이 정도는 잘 외웠지. 완벽하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어머니, 약간 완벽주의자 스타일이구나. 20분 후에 그럼 다시 올게. 오! 빨리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외우래. 입으로 말하면서 그게 듣게 되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대.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아, 이건 본인이 해봐야지 터득하는 건데. 엄마 들리게 계속 큰 소리로 외워봐. 아,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래, 혼자 해도 되는 나이야. 훨씬 안 돼. 불안한가 보다. 엄마가 불안한가 봐. 아이 공부하는 방법을. 죽도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 규격 안에서. 약간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엄마 도와줄 거 없어? Nothing. 이거? 이거 공부할 거야? 어디까지 할 거야, 오늘 이거? 이거 다 해야 돼요. 30분 동안 몇 페이지 풀 수 있어? 2페이지. 2페이지밖에 못 풀어? 30분에 2페이지 푸는 건 너무 적게 푸는 거 아니냐? 3장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어? 네. 네. 딱 시간을 정해주시네, 어머님이. 30분 안에 하라고. 이래가 양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청업체도 하청업체야. 양 채우다가 부실. 맞아. 본인이 자기 주도학습이 아니었네요. 엄마 주도학습. 아, 자기 주도학습이 아니라 엄마 주도학습 하고 있네요. 네. 밥 줄 테니까 3장 30분 안에 딱 끝내고 12시에 밥 먹자. 응? 알았지? 아니, 문법이랑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왔는데 문제를 푸는 게 맞나? 정지성. 인하우? 그렇지, 이렇게 하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하우? 안 풀고 장수만 넘기고 있는 거야? 네? 문제 푸는 거 맞아? 네. 앞에 이렇게 들치길래 페이지만 넘기고 있나 해서. 아이고 어머님, 이요? 그만하셔야 돼. 아이고 어머님, 그만하셔야 돼. 아, 진짜. 아니. 야, 우리 혜진 씨 참다. 어머니, 그만하셔야 돼. 감시 카메라. 야, 그래도 화 한 번 안 낸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너 사귄 게 없었니? 반항도 안 했을 것 같아, 쟤는. 있었는데. 있었다고? 아니었을 거야, 그건 사춘기가. 엄마. 끝냈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다 삭히네. 하나도 모르고 찍은 거야? 근데 너무 처참해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집에 오면 맨날 수학만 했거든요.
아, 이제 영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아니, 독해 잘하고 듣기 잘한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하랑아,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도 심각하고 엄마도 심각하거든? 너만 지금 천하태평이야. 너 지금 수학만 하느라고 지금 영어가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방학 동안에도 다른 애들 내신 공부할 때 너는 문법 공부했잖아. 와, 아이고. 수학하지 말고 영어해, 오늘. 근데 나는 이제 어머니 마음이 이해는 가거든요. 어, 그럼요. 왜냐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라고 그치.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보다 보니 조금 달리 맞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하랑이는 어때요? 엄마가 확실히 서포트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맞으니까 착해라. 가끔 가다가 좀 그렇긴 하죠. 좀. 조금만 좀 바꿔주셨으면. 네. 하랑이 그 영어 수행 평가를 보더니 좀 할 말이 좀 많아 보이시는 느낌 아까부터 받았거든요. 네. 네. 저님. 아, 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아, 일단은 하랑이도 잘 알 텐데 수행 평가가 선생님이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웠을 때 점수를 주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중간에 네가 외우다가 딱 놀랐던 거면 아, 수 없지.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전체 내용에서 크게 의미는 없거든. 근데 왜 거기서 당황한 거야? 엄마가 너를 틀렸다라고 그치. 평가하는 것 때문에 당황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내 어머님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 어머님 이거예요. 사실 그거 점수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 제가 지금 문제집도 아까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어머님 혹시 하랑이 학교 시험 문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쵸.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서술형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아. 근데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맞지? 근데 엄마랑 갈등을 만들기 싫으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 학습 점유율을 어머니 사랑에도 많이 넘겨주셔야 돼요. 진짜 많이 넘겨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거의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성적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니 성적 확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가 아니라 얘는 이대로 가면 만약에 세마고를 합격하면 얘는 거의 제일 바닥일 거예요. 거의 제일 바닥일 거예요. 학교 내신 5등급째면 그냥 계속 5등급 뚝 다 깔아놓을 거예요. 왜 그렇게 책도 많이 읽고 어학능력이 뛰어나야 된 내가 어휘 문제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학습용 영어랑 얘가 지금까지 했던 영어랑 갭이 너무 커요. 맞아.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기본 틀부터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귀납적으로 여러 자료를 보여주고 본인이 알아서 익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랑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그냥 비문학적인 글을 좀 많이 읽힐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영어는 양치기식으로 독해 문제들 쭉 풀려놓으면 1학년도부터 성적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머나. 일단 문법 놔두고. 아, 굳이 그러면 하기 싫은 문법을 일부러 네. 시킬 필요는 없나요? 네, 네 별로. 아, 별로. 문법이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문법이 약하다고 그래서 문법만. 근데 어머님, 대한민국에 문법에 강한 수험생은 없어요. 다 약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힘들었어? 아니 아휴 좀 포닥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우리 딸 안 오는데 항상 긍정 마인드에다 항상 스마일 거리인데 사실 매번 애들이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긴 한데 딱히 안 괜찮아 어머나 세상에 현재 하랑이는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성적 관련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아무것도 못 먹고 토했어서 그래서 그 뒤로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뭘 못 먹거나 뭐 약간 체한 느낌? 체한 느낌. 아니면 미경련 아니면 뭐 두통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렇게 밝은 아이가 일부러 밝은 모습을 보여준 그러니까. 걸 수도 있겠다 가리려고 그렇겠다 진짜 그 속은 안 괜찮은데 왜 맨날 괜찮다고 하고 다녔어? 속은 안 괜찮은데 겉까지 안 괜찮다고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아 세상 나도 별로 나도 별로 나 약간 게 안 되고 싶었어 세상에 나도 별로 평생 안 나오고 싶지 않았어 물론 그걸 원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솔직히 한 학기에 놀러 가는 것도 꼽고 SNS도 잘 안 해서 친구들이 막 문찐이라고 부르고 솔직히 저 아직도 문찐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문화찐단가 엄마는 하랑이한테 제일 미안한 게 엄마 공부시킨다고 다른 애들이랑 놀지 못하게 한 게 가장 그래서 나 학교에서 친구도 없어 어? 아이고 어머 진짜로? 친구들 놀러 갈 때 하랑이 집에서 엄마가 공부시켜서 친구가 없는 건 그게 제일 미안해 그림도 좋아하는데 그림 마지막으로 안 그린 지 지금 1년이 넘었어 실력이 다 죽어서 이제 좋아하는 것도 없어서 잘하는 것도 없고 아우 속상해 전 듣기까지 다 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og own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pets. If they go to the bathroom, you need to pick it up. 오, 시간 배분. 영원 좀 표정이 좋은데? 뭐야? 오, 순서 문제를? 빠르네. 그렇겠지. 자신 있는 거 위주로 해. 아, 야, 모의고사를 풀어는 봤네. 여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느끼고. 오래 걸려. 생각도 많이 하고. 아주. 티처스 레벨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실력 검정 모의고사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현장 채점 들어갑니다. 네. 오늘 채점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럼요. 이제 두 명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점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 2552552234. 아이고. 비가 좀 내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누구 거예요 그거? 이게 호민이 겁니다. 호민이 거. 이거는 64점이고요. 64점입니다. 오, 잘했네.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아 뭔가 표정이 안 좋아. 이거 뭐예요? 왜 이래? 어이? 652.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두 개. 응? 너 엄청 덤벙대니? 네. 엄마가 아까 막 호기롭게 뒤에부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듣기를 많이 들어 둘이 또 점수는 똑같네요 64점 뭐야 야 진짜 누가 쌍둥이 아니라 할 거야 틀린 문제는 완전 다른데 완전 점수는 다르고. 똑같네요 와 아니 진짜 64점 자 호민이 거 먼저 할게요 네 나 아까 네모 두 개 그린 게 제일 궁금해 내가 맞췄나? 틀렸네 3 네모 두 개 그린 거 틀렸어 3 5 3 4 3, 아이고 5 네. 기본 문제인데 안 풀었네 아예 뒤에는 이제 뒤에는 아예 아예 네. 시간이 시간 모자랐어 뒤에 한 네 문제를 아예 손을 안 댔어 40점입니다 40점입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자 이 과물이 호경이 갑니다
44353. 얘는 1번. 44. 1번 어렵네. 야, 근데 2번. 야, 아니, 이거는. 폭경이 진짜 겸복리다 봐. 이거는 너무 심한 건데. 심해. 45점입니다. 45점. 비슷하다. 40점. 폭경이가 조금 더 높고요. 예. 자, 일단 수학 영역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아, 이건 또 너무 할 말이 많아. 예, 하셔야죠. 잘 들어. 첫 번째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네. 중학교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행이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학생들이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풀 수는 있는 그냥 그네 존재 범위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에 호민이가 푼 걸 보면 근의 공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공식을 썼다라는 거는 이거는 개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아. 조금, 그러니까 너무 안 풀어본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접근해요. 완전 다르게 간 거야. 이거는 거의 찍어서 맞춘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 아. 그러니까 두 명 다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오히려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네, 이제 선행 파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중학교. 중학교 거야. 그러게, 중학교 전교 1, 2등인데. 그러게. 그리고 이 중학교 문제가 제가 아까 중상이라 그랬었던 거 자체가 얘네들이 100점 맞았었던 그 시험 문제 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점을 받고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것 자체가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